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023년 1월 31일 1월의 마지막 날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좋은 글은 이순신 장군님의 일대기를 위한 교훈 세 가지를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몰락한 역적의 가문에서 태어나 가난 때문에 외갓집에서 자라났다. 머리 나쁘다 말하지 말라. 나는 첫 시험에서 낙방하고 32의 나이에 겨우 과거에 급제했다. 좋은 지위가 아니라고 불평하지 말라. 나는 14년 동안 변방 오지에 말단 수비 장교로 돌았다. 네, 개인적으로 감사 스마일이 가장 존경하는 장군을 꼽으라고 하게 되면 이순신 장군님을 꼽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의 이순신 장군님이 없었으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없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제가 31이라는 숫자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제가 군대 장교 임관 개수가 31입니다. 우연찮게 친구가 예전에 그 25년 전입니다. 25년 전에 OBC 때 내부만에서 사진을 찍었던 거를 이번 설 명절 때 고향에 가서 보고 이거를 밴드에 올렸는데, 감사 스마일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때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좀 달라 보이는데, 지금의 모습이 조금 더 좋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방송에서 보는 모습과 실제 모습이 좀 다르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또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아무튼 이 친구들 중에 3명이 지금 현재 육군 대령으로 또 임무 수행하고 있고, 또 나머지 친구들도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25년 전 사진을 보니까 감회가 새롭고, 오늘 아침에 31일 공교롭게 31일이라는 숫자 때문에 오늘 이야기 좀 드립니다.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머랜딩님의 재테크 외환이 포스팅 글을 토대로 이야기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감사 스마일이 감사하게도 최근에 신규 시청자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무적이고, 기존에 보셨던 분들도 재방문 시청자들도 늘어나고, 또 신규 시청자 방문 수가 좀 늘어나서 조금 더 좋은 퀄리티에 있는 주제를 선정을 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릴 주제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관련해가지고 좀 바뀐 내용이 좀 있어서 이야기 좀 드릴 텐데, 많은 분들이 1세대 2주택 처분 기한이 3년 연장되는 걸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으로 연장됩니다. 이게 지난 1월 12일 날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가 됐는데, 기존에 있는 일시적 2주택자에게도 소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놓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양도세라든지 취득세, 종부세까지 모두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으로 연장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감사 스마일에게도 문의 주시는 분들이 이제 올 전반기에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내 집이 안 팔려가지고 많이 고민되신 분들이 전세라든지 월세, 반전세 이렇게 해서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래도 정부의 이런 정책이 조금 시장에 영향을 좀 끼치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이런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하는 시행 배경을 살펴보면, 금리 인상이라든지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으로 발생할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자가 이제 이사 등이라든지 또 집을 넓혀가는 이유, 또 그리고 또 신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되는데, 이때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에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종부세를 갖다가 1세대 1주택으로 적용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 1년, 그러다가 이제 2년으로 이제 또 윤석열 정부 작년에 또 연장됐다가 최근에 이제 1월 12일부터 이제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세대 2주택자분들은 꼭 이 이야기 참고하셔가지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각자가 고민을 해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지금 들어가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이 되고요. 취득세는 다주택자 중과 배제가 돼서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 2주택 같은 경우 중과 세율 8%가 되는데, 이것도 지금 1에서 3%로 기본 세율로 적용됩니다. 또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기본 공제 12억이 들어가면서 불용자 장기 보유 세액 공제도 최대 80%가 적용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어쩔 수 없이 1세대 20주택 되신 분들이 종전주택을 빨리빨리 처분하려고 했었다가 이 1월 12일 날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 연장으로 인해서 조금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 다르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삼성에 있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간단하게 좀 이야기 드리면 매매는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이 어제 발표가 돼가지고 매매를 갖다 할지 말지 그걸 고민을 하시는데 최근에 지금 손님들은 매매를 할지 전세를 할지 그 두 개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고 이렇게 날씨가 추움에도 불구하고 전세라든지 월세를 갖다 찾는 분들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님들이 돌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보시는 것처럼 종전주택 처분 기한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연장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법령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2월 중에 공포랑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건 아마 소득세법 시행령이라든지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다음 달 2월 달에 공포 및 시행을 할 거고 기존의 일시적 2주택자에게도 소급 적용을 한다고 하니까 작년에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일시적 2주택자였었던 분들은 꼭 소급 적용을 갖다가 한다고 하니까 꼭 놓치지 마시란 말씀드립니다.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한 채 신규 주택을 분양권으로 취득한 경우도 있는데 이건 분양권 취득 시기에 따라서 소급 적용 여부의 해석이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분양권 취득 시기가 2020년 12월 31일 전인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되는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 근데 안타깝게도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분양권을 취득했다라고 하면 양도 및 중과 여부 판단 시에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권도 이제 이거 이 제가 지금 분양권 취득 시기에 따라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분양권 제 방송 보시고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이 소득세법 시행령이라든지 이 머랜딩님의 이 블로그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 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당장 규제가 풀린다고 해가지고 실거래 가격이 반등해서 즉각적인 반응이 올지는 미지수지만 지속적으로 규제가 풀리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마련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감사 스마일 생각했을 때도 지금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이 이제 더 이상 금리를 인상은 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상태로 갔다가 또 좀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올 것 같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정부라든지 이제 금융당국에서도 이런 것들을 금리를 갖다 더 이상 올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을 뭐 한번 지켜보시고 지금 당장 판단을 하지 마시고 한번 이런 상황을 보셨다가 빠르면 1, 4분기, 뭐 3월 내에 의사를 결정을 하시고 아니다, 나는 조금 더 기다려보겠다라고 하시면 2, 4분기라든지 3, 4분기에 그렇게 결정을 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도자료 전문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전문을 갖다가 이렇게 제가 링크를 갖다 걸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뭐 2페이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이 된다. 그리고 3년으로 연장이 됐다. 그런 부분 하시면 되고 처분 기한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으로 연장이 되면서 오늘 발표부터 소급해서 적용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를 갖다가 1세대 1주택 혜택을 갖다가 지금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관련해 가지고 조금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면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뭐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들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집을 갖다 한번 사보신 분들은 1세대 2주택의 뜻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급 적용이 된다. 그리고 처분 기한이 3년 연장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감사 스마일에게 이걸 여쭤봅니다. 만약에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갖다가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처분 기한을 갖다 지키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금융당국에서 이제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처분 기한 3년 연장도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3년이 됐어요. 2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때 상황이 만약에 정말 안 좋은 또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처분 기한도 또 연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부 정책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결정됐다고 해서 그게 끝까지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 스마일도 부동산을 갖다가 한 13년 정도를 부동산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게 올라갔으면 또 내려가게 되고 또 내려가게 되면 다시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상고하저가 항상 바뀌고 또 부동산 정책도 항상 바뀝니다. 정권에 따라 바뀌고 또 여러 가지 또 상황에 따라 바뀌고 또 세계 경제라든지 국내 경제에 따라서 많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런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부동산 공부를 항상 꾸준하게 해야지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또 내가 이걸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이 아침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린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보도자료 그리고 또 제가 이야기 드렸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슈를 갖다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듣고 한 번 더 메모를 갖다가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또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 또 퀘스천 마크를 갖다 하셨다가 제 댓글에 또 남겨주시면 제가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특히 제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이라든지 찐팬분들께는 제가 열심히 댓글을 남겨드리니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마지막 날 제가 머랜딩님의 재테크 외환이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라든지 처분기한이 이제 3년으로 연장됐다는 이야기를 드리니까 관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부동산 시장이 물론 이제 따뜻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추운 겨울이지만 2월이 오고 있고 또 2월이 지나고 또 3, 4월이 오게 되면 작년 또 올 1월 달에처럼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얼어 있을지 아니면 또 소폭 반등을 해서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 거래가 있을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감사스마일 생각은 너무 부정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보지 않고 조금 더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데 상황에 맞춰가지고 내 여건에 맞춰서 내 집 마련을 하시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또 감사스마일이 부동산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한다라고 해서 오해를 갖다 많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이라는 거는 내 집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부가적인 게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쁜 하루 되시고 일을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